세계 영화인의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작이 1분 뒤에 번복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레드카펫에 선 영화 배우들이 파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았는데 그 의미를 정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라랜드. 작품상이 호명되고 소감을 마치는 순간 수상작이 번복됩니다. I'm sorry. No.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실수에 장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혼란도 잠시. 문라이트를 향한 환호가 다시 이어집니다. It was impossible because I couldn't bring it to fruition. I couldn't bring myself to tell another story. And so everybody behind me on the stage said no, that is not acceptable. 흑인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인종차별과 성소수자의 문제를 짚은 영화는 작품상을 포함해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라라랜드는 데미안 셔젤 감독에게 역대 최연소 감독상을 안기며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은 맨체스터 바이더시의 케이시 애플렉, 여우주연상은 라라랜드의 엠마 스톤에게 돌아갔고, 남녀조연상은 흑인 배우가 모두 입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President Trump. I mean, remember last year when it seemed like the Oscars were racist? 레드카펫 행사에선 배우들이 파란 리본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파란 리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을 반대하는 상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